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도깨비 전화라는 어플을 한번 즐겨볼 겁니다. 이게 어떤 어플이냐, 여러분께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 어렸을 때 다들 그런 경험들 있으시잖아요. 엄마랑 아빠가 자식이 겁나 말을 안 들을 때 자주 쓰는 방법인데, 애가 막 떼쓰고 있어요. 뺑! 장난감 사줘 뺑! 치킨 사줘 뺑! 이럴 때 너 이 자식 말 안 들으면은 지금 당장 도깨비 불러가지고 어? 이놈 하라고 한다? 뭐 그런 경험들 다들 한 번씩 있으시잖아요. 그거를 진짜 어플로 만들어가지고 예, 눈에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야, 이거 제가 잠깐 봤는데 애들 이거 보면 진짜 바로 0.1초 만에 어? 어머님, 아버님, 소자 앞으로 말을 좀 잘 듣기 싸웁니다 라고 바로 예의범절 투출한 자식들로 바뀔 것 같습니다. 이게 보시면 또 상황별로 잘 구현이 되어 있어요. 먼저 말을 잘 안 들을 때 울던 아이도 뚫고 치는 도깨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거의 그 신비아파트 두억신이급 아닙니까? 말을 잘 안 들을 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울던 아이도 뚫고 치는 도깨비. 무려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거의 이거 뭐 모모급인데? 초신전화 지역 도깨비. 우리 도깨비랑 대화 한번 나눠볼까요? 뿅. 여보세요. 어? 지역 안녕하세요? 도깨비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또 말을 안 듣습니까? 아, 예. 여기가 말을 너무 안 들어요. 혼 좀 한번 내주세요. 무슨 일입니까? 아니, 애가 자꾸 장난감 사달라고 떼쓰잖아요. 이거 참 힘드시겠습니다. 네, 힘듭니다. 저 어떻게 할까요? 아주 세게 훈련할까요? 대기 어디시더라? 아, 여기가 어디냐 말이죠? 그 여기 그 전에 네. 전화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아, 여기 있습니다. 너, 야, 너 일로 와봐. 쟤 도깨비 불러왔으니까 일로 와봐. 그건 내 미에 잡아먹을 테다. 아, 그러지 마세요. 잡아먹지 마세요. 빨리 잘 들을게요. 잘 들어야 한다. 네, 빨리 잘 들을게요. 알겠지? 네. 말을 안 빨리 들어가세요. 도깨비를 많이 데리고 집으로 찾아가. 아,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빨리 잘 들을게요. 빨리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야, 이거 중간에 텀까지 있어가지고 이 엄마 아빠의 그 연기력까지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그런 신박한 어플이지 않나 싶네요. 자, 먼저 지옥도깨비와 가볍게 통화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 상황 한번 봅시다. 다음 상황은 잠을 안 잘 때입니다. 이상하게 말이죠. 그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이제 빨리 재우고 잠을 자고 싶은데 애기들이 뭐 지치지 않는 에너자이저예요. 잠을 도무지 잘 생각을 안 해. 휴지야, 잠자자. 저요? 놀 건데요? 저 아직 에너지 팔팔 넘치거든요? 어머님, 왜 제가 노는 걸 막으시죠? 그러면서 막 꺄! 신나다! 하면서 마구마구 돌아다니면서 잘 생각을 안 해요. 저승사자가 전화가 올 것 같거든요, 이번에? 한번 봅시다. 이건 진짜 좀 성공을 하려면 엄마 아빠의 연기력이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와우! 야, 이거 저승사자 대박이네. 느낌 있네. 자, 어떤 상황이냐. 휴지야, 잠 좀 자자. 잠 자자 라고 하는 상황인데 애가 도무지 말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휴지야, 너 일로 와봐. 잠깐만, 너 이제 큰일 났다. 너 큰일 났어. 어? 이거 보이지? 아이, 받아봐 빨리. 그래, 애기는 이제 어? 안 받을래요. 네, 자, 저승사자한테 전화 한번 받아봅시다.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나는 저승사자. 아유,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세상으로 데려가는 일을 하지. 아, 저세상이요? 아, 또 혼자서 돌아다니려니 심심했는데 때마침 잘 찾아오셨습니다. 네. 이런 늦은 시간까지 깨어있는 네가 마음에 들었다. 이거 봤죠? 봤죠? 야, 너 봤지? 지금 이 무섭게 생긴 저승사자가 너 데리고 달래, 어? 데리고 달러 오셨잖아. 대왕님께서 어떤 벌을 내리실지 기대되는데. 안 자면 영라대왕한테 혼난다고 이 말이야, 응? 나는 말이다. 산 사람도 내가 이름을 세 번 부르면 데려갈 수가 있다. 이름을 세 번 부르면 데려갈 수 있다고?
대박. 네 이름이 기억날 듯도 한. 어, 기억하지 마세요. 엄마, 저 잘게요. 나에게 이름을 불리지 않으려면 일찍 자는 게 좋을 거야. 일찍 잘게요. 바로 잘게요. 어머님, 아버님, 오늘 하루도 소인을 돌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디 강령하시고 소자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효과 완전 만점이겠죠? 야, 이거 재밌네. 약간 상황극해도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다음에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게 상황이 되게 많네요. 이거 부모님들이 상당히 좀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어플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말을 잘 안 들을 때. 어, 또 다른 도깨비인가요? 한번 봅시다. 와! 나마하게. 뭐야? 뭐 일본 귀신인가? 오, 기묘해. 오! 움직여. 오! 아픈 나이 어디 없나? 야, 이거는 좀 뭐 무서워하겠다. 나이가 누구지? 누구지? 일로 와. 말을 안 듣는. 또 일로 와. 알겠다. 아이를 잠시 불러. 아, 네, 불러올게요. 야, 휴지야. 너 또 빨리 와봐. 제가 말 안 듣는 나이가 누구지? 아니에요. 부모님을 힘들게 하면 안 되지. 왜 말을 안 듣는? 말 잘 들을게요. 제대로 부모님께 말. 그러면 이제 애기들이 막 후추후추 거리겠지. 아니 언제나 지켜보고 있으니까. 나는 그냥 난다. 놀고 싶었을 뿐인데. 그리고 보시면 아, 이렇게 목록이 있네. 도깨비 시리즈들이 여러 개 있고, 아까 보니까 이거 가면 무언전화 무섬도 두 개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이거 약간 깍두기 요소가 있는 거 같거든요. 이거 한번 봅시다. 오, 이번엔 탈가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 또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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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끝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아, 뭐 생긴 게 약간 좀 기괴해서 애들이 무서워할까 봐 그런가 보네요. 예. 난 뭔가 깍두기가 있을 줄 알았더만. 자, 다음은 말썽을 피울 때 들어갑니다. 와, 구미호까지 나와버리냐? 여보세요. 오, 목소리 좋아. 나는 네. 구미호. 구미호. 얼굴 보여주실 건가요? 맛있는 냄새가 나네. 무슨 냄새? 제멋대로 굴고. 제멋대로 굴고. 거짓말하는. 나쁜 아이. 나는 사람의 간을 먹는 걸 좋아해. 맞아요. 구미호가 사람을 간을 먹는 그런 컨셉이었죠. 아니 갑자기 이렇게 빡 튀어나오고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애들이 너무 놀랄까봐 일부러 그러니까 깍두기 요소는 안 넣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공포 게임이지. 찾았다. 아니. 너. 아, 말하자면 깍두기라네. 맛있는 간을 갖고 있구나. 갖고 있구나. 어, 오지 마. 멋대로 구는 아이나. 오지 마. 거짓말하는 아이는. 특별한 냄새가 나. 오! 이거 왜 계속 가까이 와? 내가 오, 씨. 오! 좋아해. 오지 마! 아! 오지 마세요! 아! 지금은 배가 부르니까 관두겠어. 아, 이번 한 번만 봐줄 거야. 다음번에 거짓말을 하거나 제멋대로 굴면 먹으러 올 거야. 안 돼. 야, 이거 구미호 잘 만들었네. 믿기고 싶지 않으면 착하게 구는 게 좋을까? 네, 착하게 구겠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세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도깨비 전화 한번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뭐 일단은 뭐 심플하긴 하지만 뭐 계속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애들 막 놀래키는 느낌이 있고 하다 보니까 한 번쯤은 즐겨보시는 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어플 자체가 애들을 위한 것보단 부모님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애기들 말 안 들 때 보여주라고.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